지원이는 일단 대학 동기고요. 가수를 준비하는 친구로서는 영준이와 저랑 은정이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 너도 연습생이니? 막 이러면서 친해졌다가 뭐 연애 사이에 대해서도 다 아는 것 같고 조심해 은정 다 알고 있다 은정이라 땡 푼수 멍? 멍 백치미도 있잖아요 은정이가 그치 안나 되게 귀여운 친구예요. 연예인 친구들 중에서는 좀 구수하게 생긴 편이거든요. 약간 동네 언니 같고 약간 좀 깨끗하고 그냥 맑은 그런 순수한 이미지? 완전 보이시예요. 성격 완전 보이시한데? 너 무슨 척을 한 거야? 어떻다고요? 네? 네, 스트라이크. 여러 가지 있어요, 뭐. 아보카도를 아포가또라고 하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귀여운 친구예요. 티아라 노래 들었으면 되게 들을 때 항상 신났던 것 같아요. 모두 같이 부를 수 있고 막 회식 때도 많이 하고. 정말 특이한 거는 다 아는 것 같아요. 네, 이미지가 있더라고요. 저도 들어서만 알아요. 저한테는 그런 애들이 아닌데 초반에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봐주지 않았을까 해요. 뭐 다 모든 분들이 알다시피 좀 안 좋은 그런 사건이 있은 후로는 오해 아닌 오해를 하실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단어가 조금 이렇게 딱 왕따 사건 이렇게 된 거 자체가 그렇게 불리워진 게 좀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좀 혼내주시고 좀 그러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인데 예 네. 물론 옛날에도 열심히 일했지만 더 일의 소중함을 많이 깨달은 것 같아요. 만약에 은정 그러니까 정말로 못된 친구거나 그러면은 은정이 주위에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아마 친구들도 그렇고 근데 어렸을 때부터 항상 옆에 있어준 친구들 아직까지도 있고 은정을 떠나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은정이의 본성을 말해주지 않나 싶어요. 어머님! 네, 어머님 항상 붙어 계시고 은정이랑 사이가 너무 좋고 정말 애교쟁이세요. 너무 그 긍정적인 성격이 그 친구한테는 복인 것 같아요. 정말 너무 다행이고 좀 강한 친구라는 생각도 들어요. 정말 많이 힘들었을 텐데도 항상 밝은 모습을 유지하려고 하고 또 막 꽃보고 아 어떡해 너무 이쁘지 지원아 막 이렇게도 하고 되게 감성 돋더라고요 막 오늘은 뭐 비가 오네요 막 이러면서 이 나뭇잎은 뭐 날향한 걸까 뭐 이런 글들을 되게 자주 써놓고 엄청 그게 너 같은 생각을 했니? 은정이랑 나중에 결혼할 분이 누구신지 참 부럽네요. 연예인이라는 직업이 어쨌든 보여지는 것이 전부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힘들지만 포기했었으면 벌써 포기했었을 거예요. 이렇게 일들이 많은 그 속에서 이게 그 친구의 인생인 것 같아요. Some sacred place